帰りたくないな。あー、もっと痛い。もっと痛いな。帰りたくないな。ああ、帰りたくないな。いやーでも買いたくないな。寝落ちしましたもん。帰ろうかな。買いたくないな。帰りたくないな。結局飯食えんかったわ。帰りたくねえ。いや、どうしよう、また来た。悪魔のささやき。この際40何日間も。さあ、中間守れよ、マジで。Hello. おはよう。チェックアウト。チェックアウト。OK, this way. One key, two key. Ah, room. OK.天気悪いところ。Happy. あ、レストラン。Three floor. Ah, okay. Follow me. Like a fan.あ、まあいいや。まあ、やっぱりやめとこう。So you return the Japan? Oh, yeah. Return. Miss you.
I don't like Japanese. I don't like Japanese. You don't like, you like Vietnam? Yeah. Mọi người đang mới về. Anh visa mới về. You buy the visa. Visa. Visa, yeah. Or the... Many visa. Many visa. Japanese, money, all money. Yeah. I don't lie. I don't lie. Fuck you. もう帰りたくないマジ。もう日本やだわ。本当に日本嫌いだわ。あとタイガービールだ。あ、タイガービール。うん。When you return to Vietnam? 12 December. Yeah, 12. December. Okay. Thank you. ああもう俺帰りたくないわマジで。もう日本ゴミじゃんマジで気持ち悪い。マジで。帰ったとて何やるよマジで。もうキモいもん日本人。気持ち悪いマジで。マジ帰りたくねえわ。マジ気持ち悪い。ほんと帰りたくない。キモいしマジで。日本人キモいし帰りたくないわ。日本に行くと金だし、日本みんな金の方がいいですよ。挨拶してくれるし、日本人は挨拶しねえし、だから嫌なんだよね。
本当にゴミみたいだから気持ち悪いし性格悪いやつばっかだし、全部金だし、マンゴー、あのドリアンって臭いんだな。息苦しい。やれ、日本人やめて、それはね、あの礼儀はありますよ。でも愛がない、そこに、そこの礼儀は機械システム化されてて愛がないんだよ。さよないこんにちは。あれ、マイタンの、うん、おタン、タイタン、バータン、あれ、マイタンのタンとバン、バンあす、うん、Where you from?Japan. Good morning. Where are you from? Japanese. So how long have you been here? How long? Yeah. Here. 2 months. 2 months. 2-0. 2 and a half. Yeah. More. More. I like Vietnam. Huh? I like.You like Vietnam? Vietnam. I don't like Japanese. Why? Because Japanese is our country. Japanese? Your country. So your why you don't like Japanese? Money. Many lost money. Japanese. Many money for a government, right? Yeah. Today, Japanese come back. Should I go back to Germany? Are you a YouTuber? YouTuber, yeah. Okay. Yeah. 皆さん、しいわ。マジ優しいや、みんな。ああ、ベトナムの人は愛があるのに、日本人は愛がねえ、女。あのさ、分かってないけど、だから分かってなかったら分かってねえ顔すればいいじゃん。いや、そのリスナーいい、別にリスナーはいい、ただ他の外役と気持ち悪い、あの 総理大臣と税金、174号通報、脅し、
đây là gì đó. いやお前らって言っちゃったから不思議に思う。なんでそこまでして日本に居座るのか教えて。じゃあ、リスナーじゃない人はどうでもいいからね。俺リスナー以外はどうでもいいもん。だから家族と日本出てきゃいいじゃん。愛がねえよ。どこに愛があるだ。何が愛があるの教えてくれ。18番。余裕じゃん、はい、もうなんだよ早く起きなきゃよかった。いやでも18番すぐ入るよ。どうせ、ま、負けるんだまた機嫌悪くなるで。はい、ありがとう。いいよ。布石を打って取られてるポイントが。なあ。カフェラテ、ミニミニシュガー。アンドワッフル。ワッキャラメル。あ、やっぱシナモン。シナモン。うん。少し触らせてください。少し触らせてください。少し触らせて。もう頼む。もうパンパンだ。しよう。はい、こっちも携帯 Wi-Fi 使うくなったわ。なんか知らんけど、やっぱもう日本にいよっかな。あ、日本にいよっかな。
子になりすまして、やつもいるし、証拠が。ソリー。準備があるか、入れやじ。よいしょ。いいとこは。何時チームや。こちらいる？あ、なんでいるのチームで。아두달실컷놀았다너도한대부부냐결혼한거야어때요아니야그냥애인그랬습니까안녕하세요아뭐야못보기도시간이애매하네좋았죠3人来た。3人来た。あ、座りますか。ちょっと、どうやって長いっすよ。大丈夫。あんこ、あんこ。あ、やばいやばいやばい。座りそうなった。ごめん、座りますか。ここで座ります。あれ、すみません、ごめんなさい。ソーリー、ソーリー。ノープロブロム、ソーリー。오늘드디어처음으로쉰다요또아아있어요어오늘여기쉬는날이있어요여기쉬는날이생겼다야이야예약이면하나도안잡혔다오늘안잡혔어팀이진짜없나보다없어없어내가일이없으면끝난거예요어저께는5개했어근데오늘은제로야내일은2개아나거기뭐 HP 인가뭐있잖아요 HP 들어왔는데왜아뭐연락을뭐저번에문자메시지가오더라고못받았어뭐잠깐통화할수있냐고전화했는데보이스톡으로하니까안받더라고요그다음에메시지확인했을거아니야생까더라고해가지고지연이라고소개받고들어왔는데씨이거뭐대단한회사라가지고생까고여기투어코리아평범한회사인데예그래가지고이제4개잡혔거든요아니소속들어간다고하니까팀을바로주더라고해서네나도지금네솔직히얘기하면모두투어하고대파지까지들어가서사실은지금가랑하고낮잠받을수있어오늘지금대파지거의70,000,000원들어갔는데내가지금잡아갖고올까지는생각중인거야한2억이면돌아가고뭐앞방다땡겨버리면되니까요즘에그거좀조심해야되지않나잘못하면뺏어본사하고아본사하고본사하고선택이됐어일단은계약단계까지갔어대파지도걸었고그래서아는라인이모두투어그핵심회장오른뭐왼팔인가그래어쨌든잘잡았는데내가누굴 줬어근데걔가돈을못얻어못해갖고오는거야그러니까자기가못하겠다고랜드사를랜드사하고있는애인데제가그거를잡아갖고내가랜드사를할까저는생각중이에요그러면말대로형님이랜드사를차리는게제일왜그냥뭐여기서받아오면뭐해여기서받아주는사람이나는이제또샵을운영해야되니까그래서이것까지저것까지막머리가아파가지고안동아네가해넘기려고지금모두랜드받아봐야돼아시아선이모두투어왔잖아근데적자날까봐그런거야요즘맥북이있어아니그정사장하고관계없는거야정사장알지여기근데지금모두물량받아봐야그래진짜많이났어많이났을만하긴아니네자도지금거의인센으로거의벌어가는거잖아아시아서저기모두에서마이너스친것들맞지팩받는게가이드돌리려고팩을받는거아니팩받는다아니요즘에팩받는회사들이거의다망하는것같더라고옛날에도그랬잖아지금랜드사벌써10개없어졌는데인마누엘몇개할때그때그사장님도3억마이너스보고팩선택했다고3억1년동안마이너스3억그래가지고이마누엘이랑나트랑이거기는꽤커근데다낭이아예손뺐잖아그때인센몇개하다가이마누엘안하지지금도중소규모랜드가10개날라갔지저번에지금아까얘기하는거5월6월일까지두달동안니네뭐조금씩또무한또받는다며니네가무한독점으로받냐강
강간 단스 때 아니 강간 단스 때 아니 강간 좀 계약했어요 아니 강간 아니 비행기가 강간 단스 비행기 두대고 한 대만 독점해고 나머지 아시아나 아시아 아시아산이하고 비가고 나눠서 받고 그리고 또 여기 플러스하고 여기하고 나눠서 받고 왜냐면 와크라서 무한 그 무한 그 전세기 띄우는 사람이 우리하고 관계가 있어서 자주 와 그래서 두 대를 나눠서 좀 띄우는 거야 와크라서 근데 지금 모드 투어도 그렇고 그래네. 공사 공회장도 자금이 마르는 거는 아닌데 그 사람이 무조건 홈쇼핑하라고 무조건 콜하던 사람이 세 네 개 다 캔슬했대. 이거 맨날 이런 거네. 아니 그 사람 유명하잖아 공사장 이걸로. 공회장도 지금 차를 못 빼는 건 되게 많잖아요. 안 되는 거야 이거. 이거보다도 그런 거 암이잖아. 말기까지 간다 그래서. 아, 똑똑해 오래. 그러니까 그 양반도 지금 뭐 늘리고 싶은 마음이 없겠지 뭐. 근데 아시아선이는 팀 많잖아. 거기도 많이 줄었어. 아시아선이가 놀고 있는 전에 얘기는 들었어. 적자가 모드투어나 이제 머리들 주고 아까 뭐야 이 라이너스 깔고 가는 거야. 그걸 이제 인센이나 게이투어 조그마한 샷걸러서 메꿔 오고 이랬다고 하더라고. 아시아선이 말 많잖아. 요즘은 기체에 대한 렌즈사들도 팀 안 받으려고 몸 니네 회사에 만불가이드 있잖아 황경영이라고 황스타 야 니네 회사 먹여 살리는 사람 아니야? 황스타 아니 나 뻥이야 내가 누구 얘기해 자기가 만불가이드래 야 이 개새끼야 네가 1년 평균이 만불이야 이 개새끼야 만불 한 두 달 벌고 만불이래 아니 근데 달에 한 근데 맞추긴 맞추더라고 세네 번은 만불씩 그러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1년이 아니거든 만불가이드라고 하려면 1년 누계가 만불이 넘어야 만불가이드 요즘에 환경이 얘기 많더라고 난 그 가이드 비유 뭐야 블랙박 있거든 비아냥거린 말 있어 그럼 너도 옵션은 손님들한테 네가 다 내주고 목표를 다 늦은다고 달에 만불 이상씩은 걸어가야 그런 거는 다행이지 아 근데 내가 봤을 때 거기서 뒤로 까지는 게 있을 것 같아 걔 투어 만불이 많고 만불 많고 그런데는 만불도 많고 만불도 많고 옵션비를 잠깐 만약에 해준다고 하면 정산 받고 그 뒤로 다시 또 줘야 된다고 사장님 부가 말씀이래 옵션을 자기가 다 내준대 진가 아니야 근데 어쨌든 회사에다가 내야 될 거 아니야 회사는 니들 주지. 회사는 좋지. 아기상 팔아주니까. 어차피 괜찮은 거야. 안 좋아해. 왜? 근데 죽어가고 있어. 근데 어제 저번에 얘기하니까 머리 아파하던 커플이 장난 아니라고. 한국이 많이 왔네. 커플에. 그러니까 더 이상 못 막아두는 거야. 그 지방 여행사에서 사장들이 형 쓰지 말라 그랬다고. 아, 그래도 아, 지방? 어떻게 알았어? 손님이 안 얘기해 지방 여행사에서 환경이 와카르스 이런 거는. 나도 창초에 있을 때 얼마 안 됐대요. 돈 못 벌어 잘하는 이유가 지방여행사 한국 사장들한테 컴플 들어오면 난 그 팀 가입 못 봐줘 마주 컴플 들어오면 돈 안 돼도 잘해서 보내줘 왜 그래 또 봐주는 거야 근데 환경은 그런 거 없나 보네 얄짜 내가 뭘 묻고 무조건 뽑아야 될 것 같아 이 팀 완전 간슬게 다 빼고 보내는 그 스타일이다 복사지 그 사람 복사 무조건 벌어야 되는 거 전에 여기는 저기 그만둔 여자 가이드 있어 아줌마 가이드 그 아줌마가 진짜 골때리는 게 자기가 샵에 가서 이제 안마를 가서 처음 가는 샵이야. 가서 사장님 나오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장님 저 모르세요? 제 이름? 저 유모모모예요. 저 이만불 가이드예요. 저를 모르신다고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벙쳐가지고 내가 아는 애야 또 그 사장애가 그럼 걔 뭐야? 그래가지고 나한테 반문했어. 제가 꼭 알아야 되나요? 또라이 또라이 한 이만불 한번 찍었다고 자기가 이만불 가이드인 줄 알아. 레벨 또라이들 알아 여기. 제가 꼭 알아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닌데 근데 왜요? 그걸 왜 그랬지? 이만불 한번 찍으면 이만불 가이드 되는 거 2만대 맞아야 돼. 한번 찍는 거야. 저는 또 한번 가이드 개그맨들 많이 오는 것 같아. 가이드 한 명이 딱 들어왔는데 내가 이제 모니터 보고 자 인폼 좀 주세요 그랬더니만 그냥 들어가서 파시면 돼요. 이러는 거야. 그때는 내가 일단 들어는 갔어. 아, 그런 아직 있어요. 들어갔어. 아 진짜 꼴통도 아 처음 보는 놈이야. 그래서 이제 하고 나와서 안 되겠어서 이제 어느 정도 팔고 담배 두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거. 저기 저 부장님 어디에서 부르는데 이거 어디래 그래요? 가이드 몇 년 차세요? 저 처음 보는 얼굴인데 한 이제 한 8개월 됐대 그러면은 좀 겸손하셔야 될 것 같은데
나는 그러니까 17년 차야. 회사가 좀 밀어주고 어? 이제 벌어오니까 어. 이제 뭐 버는 거야. 아니 내가 또 그 랜드사 사장하고 내가 잘 아니까 내가 함소리 한 거야. 자세도 그렇고 막 인폼 주시는 것도 그렇고 또 인생 선배를 떠나서 형님이 또 있고 내가 가이드 자기보다 17년을 내가 더 빨리 한 사람인데 선배한테 그렇게 매너를 하면 어떻게 돼요? 인폼을 줄 때도 이러이러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지. 서로 겸손하면 좋지 않을까요? 그랬더니만 안 오더라고요. 다음부터 뭘까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단항이 다 바뀌었다라고 진짜 많이 바뀌었더라고 지금 물갈이 해가지고 회사에서 어쩔 수 없이 좀 잘한다 싶은 애들은 막 지금 밀어주는 것 같더라고. 막 20명 이상 데리고 나간다고 어깨 뽕 들어가 있더라. 내가 봐도 아주 꿀깍을 하는구나. 너 얼마나 가나 보자. 근데 원래 오래 가는 놈이 강한 놈인데 나가면 원래 보는 사람들만 보는데 요 근래 다 바뀌었어. 요 근래 어, 다 바뀌었어. 되게 처음 보는 사람도 꽤 보이던데 300만 너 가이드인가 손님인가 되게 애매. 복장도 되게 저기 손님인가 가이드인가 되게 애매한 사람들 있잖아. 다낭은 그냥 바로 해프터고 팀을 내보내버린 거지. 나 옛날 하노이 살 때는 3개월 동안 팀 자체를 못 나갔어. 옛날에 그런 게 있었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게 필요해. 4개월 만에 팀 나가고. 기본적인 뭐 그런 것부터 다 가르쳐주는 게 맞다 생각하는데 요즘은 누가 그런 걸 가르쳐주냐. 그리고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면 다 나갈 거. 근데 여기서는 이런 건데 5개. 내가 가이드를 처음 한 게 푸켓이거든. 푸켓을 딱 갔는데 한 내가 푸켓 랜드사에 들어가니까 내 위로 78명이 있어. 내가 79번이야. 한 랜드사에 그때가 호황이었거든 푸켓이. 20살짜리들한테도 인사해야 돼 선배님. 맞아. 저도 다나카 3개월 동안 본고만 타야 돼. 어딜 버스를 타. 난리나. 버스에서 자 만약에 졸았다가 걸렸다 내려오요. 바로 내려야 돼. 맞잖아 우리 김방맹이 맞고 공항에 마이 안 입고 가. 넥타이 안 쪘어. 다른 회사들 뭐라 그랬고 떨리는 거야. 옛날에 하나토에서는 넥타이가 좀 있어. 맞아. 옛날에 하나토 있었지. 그거 안 하면 칠하라고. 아침 7시에 집합시키더라. 제일 먼저 실장이라는 사람이. 옛날에 2004년, 2005년 난 아직도 못 잊어. 다나 오행산에서 마바지 입고 나오래. 나는 그때 라테스 밝기도 좋다. 그때 가이드들 진짜 한 2만 원, 3만 원 깎인 것 같아. 내가 커밍이 300만 원씩, 100만 원씩 나왔기 때문에. 아니 옛날에 나도 7년 전만 해도 그때 놓았어. 한 번 팀 뛰고 나면 그냥 돈을 세기도 귀찮았어. 피곤해서 하도 치고받으니까. 진짜 옛날에 노다지였을 때 있어. 근데 옛날에는 치명도 없이 논의만으로도 돈이 많이 나왔어. 야, 다낭 나 처음 내려왔을 때 정산 2,000부 이상 못 가자 병신 소리 들었어. 맥북이 30, 50이야. 난 처음 왔을 때 맥북이 50이었어. 나는 봐봐. 뱀 팔아봤지. 옛날 가이드니까 뱀 팔아봤지. 라텍스 팔아봤지. 뭐 상황버섯 팔아봤지. 조용히 안 팔아본 거 없어. 아침에 일찍 오니까 이색 풍경을 보는구나. 네. 뱀 뭔지 알아? 뱀 그거 아니에요? 닭슬개야. 어, 슬개. 닭슬개. 닭슬개. 1,000원짜리서 나는 하나 있을 때 이제 곰슬개 막 없어질 때 그때 난 가이드 시작해가지고 예전에 곰슬개를 엄청 많이 벌었대. 옛날에 많이 벌었어. 근데 나는 끝자락이 딱 그때 이제 가이드 해가지고 곰슬개 팔아본 적이 있는데 내 대신에 헬퍼 사이 눈물이. 아, 내가 내 따라가네. 아, 스칼레다 내가. 하나도 기니시나. 나발. 가이드 한번 하나도 되기.
네. 그래서 혹시 2월에 誰になるんだろう俺の彼女って。ああ彼女欲しい。今日も最終日なんでお疲れ様です。さようなら。行きます。